자, 이제 보세요. 이건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자, XML 없이 그려주세요. 화면에 버튼이 총 5개를 네. 남아야 되는데 네. 오. 마지막 줄에 버튼 3개 자, 요거를 한번 볼게요. 이거는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네 버튼 5개를 그려달래요. 근데 총 3줄에 걸쳐서 나와야 된대요. 그러면은 여기 한 줄, 두 줄, 세 줄인데 가장 마지막 줄에 버튼 3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버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 하나, 여기에 버튼 하나 이렇게 돼야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의 버튼 너비는 최대한 작게 설정해주세요 라는 말은 뭐겠어요? 얘네들의 버튼은 얘네들은 크게 만들라는 거겠죠. 네,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보세요. 자 저는 이걸 없앨 거예요. 파일 없앨 겁니다. 딜리트. 그러면은 당장 여기서 뭐라 그래요? 네. 이 파일이 없다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. 네.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루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저는 치를 하나 만들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뷰, 이거 하나하나를 뷰라고 합니다. 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개체를 뷰라고 하는 거예요. 뷰를 만들 때는 항상 이 디스를 여기 생성자에다 넘겨주셔야 돼요.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고. 자, 근데, 자,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. 여기 보세요, 이거는. 자, 제가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버튼 1, 뷰, 버튼 1, 디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 1을 넣으면은 실행해 볼게요. 어떻게 나오나? 리스타트. 터미네이트. 자, 이렇게 나왔죠? 이렇게. 근데 버튼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텍스트를 세팅해야 됩니다. 여기다가 버튼 1을 해 볼게요. 그 다음에 다시 해보면은 댕겨요. 자, 그러면 버튼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버튼인 거예요. 자, 아 그러면 이거 좋다 이거예요. 버튼 개체를 만들어가지고 너로 정했다 해서 보여줬어요. 자, 근데 버튼 하나 더 만들 거예요. 자, 두 번째 버튼 만들었죠? 자, 저는 첫 번째 버튼이나 두 번째 버튼 다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? 네,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요? 네, 여러분이 요 set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센스있게 읽어야 돼요. 여러분 set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? set? 아이고. set은 설정하다 라는 거예요.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set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복수가 안 되고 단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사람 있다 해볼게요. 사람한테 set text, set name. 자, 홍길동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 된 거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이름이 두 개가 된 게 아니라 홍길동에서 홍길순으로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 기존 거는 무시가 되겠죠. 근데 여기다가 set이라고 나오는 순간 뭐예요? 이 녀석은 이 액티비티는 뷰를 딱 한 개만 고를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뭘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. 자, 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란 걸 만들 거예요. 리니어 레이아웃이란 걸 만들고 네 리니어 레이아웃을 보여줄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? 그러면 네, 리니어 레이어 자체는 그러니까 HTML로 보시 따지면 DIV 같은 거라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.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.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add view 보이시나요? add가 뭐예요? add는 추가를 말합니다. 버튼 1과 버튼 2를 태워서 할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이죠? 우리가 요걸 선택하면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? 버튼 1, 2가 들어있겠죠? 그래서 그것들은 잘못 눌렀어요. 네.
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? 보이죠? 자, 근데 우리 조건이 뭐였어요? 이게 위아래로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set orientation을 여기다가 여러분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돼요. 버티컬로 할 거예요. 저장하고서 다시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 위아래로 나왔죠?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버튼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? 버튼 다섯 개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버튼 1, 2, 3, 4, 5. 지금은 따라하지 마세요.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5, 4, 3, 3, 4, 5. 자, 이거를 3, 4, 5 해서 실행을 해요.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?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. 하지만 여러분, 얘네들은 뭐다? 한 줄에 담아야죠.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. 리니어 레이아웃은 무조건 한 방향입니다. 이거를 제가 빼버리면 어떻게 나온다? 얘네들 네, 옆으로 나와요.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. 자, 이렇게 할 거예요. 잘 보세요. 자, 저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요. 더 만들고 얘 같은 경우에는 set orientation을 뭭라고요? horizontal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요 버튼 3, 4, 5는 루트에 태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태운다? 서브에 태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루트 레이아웃에다가 맨 처음에는 버튼 1 태우고 그 다음 버튼 2 태우고 그 다음 뭘 태워요? 서브 레이아웃을 태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어떤 형국이냐면은 요런 형국이 된 거죠. 자, 맨 처음 거는 뭐다? 맨 처음 거는 여기 안에 버튼 하나, 그 다음 뭐예요? 버튼 둘, 그 다음 뭐예요?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,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버튼이 어떻게 들어있다? 네, 이렇게. 그래서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요까지 만드시는 게 두 번째 버전입니다. 됐습니다.